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텍사스 기업 중 4분의 1 이상이 해고를 시작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연말 연휴를 앞두고 연방정부가 대대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클라호마의 한 마리화나 농장에서 중국계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처형 형식으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DFW 국제공항이 900만 달러를 들여 새 공기 여과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텍사스 기업 중 4분의 1 이상이 해고를 시작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라스 기반의 디지털 컨설팅 회사 웨스트몬로는 전국에서 500명 이상의 경영진과 임원을 대상으로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응답한 텍사스 기업들 중 8%는 이미 직원을 해고한 가운데 추가 해고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8%는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이고 12%는 해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73%의 경우 앞으로 6개월 동안은 해고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주평균 59%보다 높습니다. 5개 주에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텍사스 기업 경영진은 향후 6개월 동안 해고를 고려할 가능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연말 연휴를 앞두고 연방정부가 대대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1년 중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기간에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겁니다. 백악관은 어제 연말까지 6주 동안 개량된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Q1과 BQ1.1이 신규 확진자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개량된 백신의 접종률은 성인의 약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클라호마에 위치한 한 마리화나 농장에서 중국계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처형 형식으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확인했지만 더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어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북서쪽으로 약 55마일 떨어진 헤네시 서쪽의 마리화나 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부상을 입은 다섯 번째 희생자와 또 다른 중국인은 오클라호마 시티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언어 장벽 때문에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아직 통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와 희생자들은 서로 알고 있던 사이로 보인다며 이들이 친척인지 동료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DFW 국제공항이 900만 달러를 들여 새 공기 여과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블루라이트 에어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장치는 세균을 죽이고 공항 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아주 독특한 여과 장치라고 이를 소개한 칼레드 나자 공항 설비 및 개발 담당 부사장은 다른 공항들도 부분적으로 이 장치를 사용하지만 공항 전체에 설치된 건 DFW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루라이트 에어 시스템은 DFW 공항 총 933개 유닛에 설치됐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내일 시작됩니다. 한국화물연대의 총파업이 5개월 만에 재개되며 노동계의 겨울 투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2차 동원령을 통해 70만 명을 소집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내년 하반기에 현재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다면 내년 경제 성장률이 4.4%를 달성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이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23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싱이었습니다.